여기에서 박주범 선수가 자신 아침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 2연승 하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두 번째 대결 시작. 탈수가 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7시에 MBC 캠 히어로의 박수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수범 선수는 7시고요. 이에 맞서는 김민철 선수는 1시에 자, 프로토스전에서 지금 3연승 이어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 최근에 장윤철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구성훈 선수에겐 예. 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장면을 만들었었는데 자도 약점이라고 보기에도 예, 또 김민철 선수의 이번 그 프로리그에서의 그 테란 전 성적은 또 너무나도 또 뛰어나거든요. 예. 예, 3승 1패로서 75%의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그전에서도 지금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프로토스전에서만 지금 2패. 자, 2승 2패 성적. 지금 5월 때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리그 내에서 장윤철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했는데 최근에 갚아줬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공식전 개인 리그까지 합한 이런 성적을 살펴보면은 세 종족전 중에서 저그와 프로토스전이 70% 그리고 테란젤이 60%입니다. 약점이 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이 공식전 경험이 뭐 한 50점, 100점 넘어가면서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너무나도 이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한 김민철 선수인데 거의 뭐 김영우 선수급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또 이 옆에서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예. 이게 일단 M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박수범 선수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트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 박수범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웅전차야 되는 에이스도 이제 추격하거든요. 마무리하려고. 그렇죠. 윤용태도 남아있고 대란전자는 박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김명우까지 있어요. 예, 그 세 명의 선수가 아직 그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첫 번째 세트 뺏기고 두 번째 세트까지 뺏기면은 네. 정말 큰일이죠. 예, 테란이 소비되지 않고 프로토스로서 이제 저그를 한 명 제거를 해주면은 MC 게임 히어로 팀 입장에서는 다음 세트 얘기가 좀 쉬워지니까 네. 두 번째 세트 박수범 선수의 역할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1세트를 뺏겼거든요. 그렇죠. 연보성 선수 기세가 좋지만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예. 또 이 MC 게임 히어로의 그 프로토스 라인들은 약간 그 이번 그 시즌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였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최고의 그런 프로토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일단 뛰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상대로 김민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찰을 통해서 이 스폰의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죠. 드론은 5시 쪽으로 빠지면서 앞마당에 드론이 그냥 아무런 회방을 안 받고 앞마당에 너무 안전하게 앉았거든요. 사실 요즘 최근에 프로토스의 견제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앞마당이 조금 더 괴롭힘을 당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자, 김민철 선수가 지금 운영도 뛰어난 선수라 이 초반부터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안 되고 그냥 해처리 그냥 줬어요. 예, 조금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를 정신없게 만드는데 중반 이후에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데 김민철 선수가 아주 그 도가 튼 이런 예. 모습을 프로토스전에서 보인다면은 박소훈 선수는 좀 큼직큼직한 공격을 좋아합니다. 과감한 이런 수도 이 맵에서 센터 쪽에다가 멀티를 먹는 등 좀 과감한 수도 잘 두고요. 예. 예. 그냥 뭐 구글 꾸리는 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박수범 선수는 그 들어가는 재료들이 아주 그 큼직큼직하게 썰려져서 들어가요. 그렇죠. 예, 두부 한모가 그냥 아무런 예. 그 가공도 통이 그냥, 커요. 예, 그냥 들어간다거나 예. 예, 호박 하나가 그냥 들어간다거나 예.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요리를 하는 쪽은 김민철 선수고 그렇죠. 그냥 재료가 있는 대로 재료 그대로 그냥 휙 넣고 그냥 끓이는 쪽은 박수범 선수 쪽이고 그래요. 예. 예, 이왕이면 잘해주면서 고기까지 들어가는 정말 맛있는 그런 국을 끓여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거 잘 끓여야지. 이게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엎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잘 끓여놓고 엎고 나서 예. 인터넷에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예. 예. 망한 거예요, 그건. 네, 그럼요. 이제 잘 끓여가지고 들고 오다가 이제 카펫 위에 예. 라면이 확 쏟아져서. 어우. 예, 제목은 낭패. 네, 예. 얘는 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중간 과정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우 받으려면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연승을 해야 고깃국 먹는 거지. 예. 저 잘 못하고 그러면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시래기국, 뭐 김치국.
전 개인적으로 시래기 국 좋아합니다. 예, 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예.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예, 김치 잘 안 먹나요? 예. 예. 아, 예.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식성이. 예. 그냥 아침마다 햄버거를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 예. 그쪽, 남미 쪽 사람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파라과이 그런 느낌이 예. 좀 납니다. 예. 아름 그 아메리카 콜롬비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쪽 느낌이 나요. 자, 질러 타라 잘 뛰었고요, 예. 이쪽으로. 자, 여기서 내려와서 견제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어, 잡아요. 어, 야, 좋아요. 프론토스가 이런 좀 압박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 상대를 편안하게 놔두면은 배부르게 먹고 진짜 예. 특유의 공격력 나오거든요. 예. 아, 저희 절묘한 위치 또 들어갔죠. 예. 아, 여기는 다섯 명 안 무서워요? 예. 네. 어. 자, 하나씩 순서 정하. 예, 순서 지금 빠지고. 지금 빠지고. 예, 하나 빠지고. 예. 야, 이 컨트롤도. 야, 놓치는 틈에. 예. 아, 신경전 좋은데요. 야, 이게 도란에 든 질럿이 문 거예요. 예. 아, 또 이 프로브 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 신경 쓰면서 아, 지금 못 때려줬는데 때릴 때면 빨리 때리지. 왜 때리고 예. 가만히 있냐 이거죠, 질럿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진치고 있어요. 네. 안 때리다 보면 또 쉴드 차잖아요. 예. 귀찮죠, 아주. 나중에 성 큰 거. 와. 성큰 것을 해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어, 쉴드 지금 거의 다 차가는데요. 50 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자, 신경질 나니까 이거는 그냥 저글링 아, 둘러쳐놓고 나중에 어차피 성큰 건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로 잡으면 됩니다. 해처리 짓고 아래쪽에다가 성큰 하나 지을 겁니다. 예. 가스통 쪽에다가. 그러면서 몰래 또 나와가지고 드론 한 기 또 네. 찍어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네. 겨, 다른 자, 거 몰래, 지금. 몰래 지금. 아하. 어, 갇혀서 못 나와요. 갇혀서 예. 못 나와요. 네. 잡아야 돼요. 오, 하지만 김민철. 여기 가정되는데 올킬인가요? 화났는데요, 김민철. 아깝네요. 아, 올킬 예. 못했어요. 예, 뒤쪽에 있는 정글링이 체력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으면은 아, 가까스로 이제 올킬을 하면서 예. 예, 기분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여하튼 저 질럿 하나가 가져다 준 시간적인 이점이 참 많습니다. 정글링이 프로토스의 본질을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입구 쪽만 왔다 갔다 서성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짜증나게 했으니까요. 네. 예, 짜증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아, 기분 좋게 플레이가 또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 뭐 시작은 좋습니다. 예, 복수는 이 커세어를 떨구는 걸로 해야죠. 예. 최근에 이 스커지가 커세어를 잘 잡거든요. 예. 그리고 앞선 그 스커지가 있기 때문에 앞선 스커지가 아, 그냥 정찰하러 들어가네요. 예. 그냥. 자, 이 첫 번째 나온 커세어의 활약이 네.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 살리면서 예, 정찰해야 돼요. 공업 돌아가고 있고. 있고 원게이트까지만 봤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어, 우선 보고 지금 빠져나옵니다. 네. 예. 뭐 게이트가 늘어나는지 예, 로보틱스가 올라가는지 예, 확실한 그런 정찰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 것이 또 적으니까요. 예. 예, 잘 꺾어줘야지 안 그러면 당해요. 예. 투게이트 공발업 질럿인 데다가 한 8질럿 정도 됐을 때 예. 공일업이 되거든요. 자, 바로 끝났고요. 네. 8질럿 정도 됐을 때 공일업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예. 좀 의외로 타격 많이 받고 저기가 다리 힘이 풀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공일업 됐습니다. 네. 공발업이 지금 됐는데 네. 나갔다 들어왔고요. 예. 오. 나갈 거예요. 질러 두 개 더 붙여갖고 아래쪽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아, 들어가는 척하면서 네. 스커지 시야를 좀 아, 벗어난 쪽으로 지금 빙 돌아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자, 돌려서 지금 병력 보내고 있는 박주범 선수. 예, 이게 세 종류의 루트 다섯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군데만 지금은 다섯 가지 모두를 지금은 시야를 밝혀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멀찌감치 돌아가지고 아 이제 발견됐네요. 돌아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네. 자, 모아서 들어갈 준비인데 입구 쪽에 자, 파워터 성큰 하나 완성돼 있고 네 히드라가 히드라.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도 지금 히드라가 나와버려서 이미 좀 늦어버렸네요. 네. 예, 승부수를 한번 띄우려면 그나마 좀 앞마당 쪽이 성큰이 하나 적으니까 예. 갈만했던 건데 안전하게 그냥 빠져버립니다. 박승범 선수 지난 그 이정현 선수와의 그 저그정도 보니까 아쉽게 잡혔는데 야,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저그전에서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 좋아서 힘을 금방 채웁니다. 예. 힘을 금방 채워서 팍 터져나오는 이런 물량이 순간 물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는 거기에 계속해서 좀 긴장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목직관 한 방 있는 선수의 박수범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히드라가 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죠. 네. 오. 예, 지금 싸움은 그 질럿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또 저그의 추가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예, 확인은 안 되니까 네. 자, 추가 확장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꿉니다. 예, 무의미한 상성에서 지는 싸움을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크 뛰어나가면서 추가 멀티 생각하면서 하이템플러 마나 모으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네요. 다크까지 지금 확인하고요. 네, 김민철 선수가 아주 맵 장악력이 좋거든요. 아우. 여차하면 드랍도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빠져나가는 병력 확인을 했고요. 네. 박수범은 질럿 전진. 네. 오버런 발견하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예.
자, 뭐 아까 상황에서도 지금 뺀 상황이라면 지금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예, 확장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예, 옵저버와 저 템플러, 예, 드라군까지 좀 합쳐진 상태로 좀 전면전을 펼치는 게, 예, 낫겠죠. 예. 센터는 김민철이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이 템플러를 한 4개까지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히드라만 모아가지고 왕창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커세어로 지금 병력 종류를 지금 확인하고 뮤탈리스크 보였죠? 오, 아직 드라군이 이거 약간 늦게 봤어요. 뮤탈리스크 약간 늦게 봤어요, 지금. 야, 이 정도면은 템플러도 높습니다. 예, 예. 템플러가 녹을 수 있고, 프로브 위에서 또 사용하면은 이게 또 스톰, 네, 쓰기도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히드라만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뮤탈리스크 좀 늦게 봤어요. 예, 공격 준비하고 있는 김민철이에요. 잡았고요. 예, 지금 드라군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어야 이 지역까지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뮤탈리스크 활약을 너무 크게 합니다. 예. 그 뮤탈리스크가 아싸! 야, 말 끝나기 무섭게 지금 체력 엄청 많이 달았거든요, 뮤탈리스크. 야, 늦게 맞았어요. 한 번에 공격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이 템플러의 스톤 맞고 우선 대처로 빠졌습니다. 예, 뭐 코스웨이 숫자가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아, 몰래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네, 템플러의 스톰 너무 좋았는데요. 아, 그렇죠. 이 추가 확정 노리다가 한번 맞고 좀 빠졌어요.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자, 무시하고 템플러를 치고 잡는 것도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맞고 버티면서 뮤탈리스크를 쓰는 건데 방금 스톰 한 방 너무 컸습니다. 29, 30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위에서 자 병력 가축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 자, 뭐 지금 견제를 하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당했거든요. 자, 이 템플러 스톰 가축이 지금 나옵니다. 박수범. 예. 자, 김민철 선수 지금 뭐 럭커가 한번 다수 보유된 그런 병력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다수의 그 질럿과 템플러에게 전면전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히드라 중심, 그러니까 뮤탈스크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질럿 히드라, 질럿 하이템플러에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저분이 계속 돌려가지고 한번 멈추는 이런 모습.